단열 평창 시켰다. 단열 평창 시켰다. 공기의 BLB K 값은 우리가 1.4다. 그러면 T1분의 T2. 뭐, 이 공식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P1분의 P2. 가로 닫고, K분의 K-1승이다. 가스 기능장에서도 이 공식은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온도가 15도씨가 되기 때문에 273에다가 15를 더하죠. 그 다음에 T2는 도시로 물었기 때문에 273 더하기 X 도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P1의 압력은 0.5 ATM에서 P2의 압력은 얼마가 됩니까? 처음에 1 ATM이 되니까, 그죠? 처음에 압력이 1 ATM. 1 ATM에서 0.5 ATM. 가로 닫고 K 값이 우리가 1.4분의 1.4-1. 이렇게 해서 미지수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미지수를 여러분께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마이너스 36도시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6.7도시가 나온다. 답은 여러분께서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연소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연소 속도, 산소와의 혼합비. 산소와의 혼합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소 속도는 빨라지겠죠. 온도가 높으면 연소 속도가 빨라지겠죠. 발열량하고는 우리가 큰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촉매라고 하는 것은 연소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물질을 우리가 정촉매, 느리게 해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물질을 부촉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2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소의 3요소, 가산점이라고 이야기했죠.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답은 2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폭발 범위의 하한값이 가장 낮은 것은 메탄 같은 경우는 매오시오, 그죠? 매오시오, 5에서 15%.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2582라, 그죠? 2.5에서 81%. 부탄 같은 경우에는 부18, 84라, 1.8에서 8.4%.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일산화탄소 12.5741, 12.5에서 74%.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발 하한값이 가장 낮은 것은 답은 부탄이 되겠습니다. 그죠? 3번으로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과정에서 가역적으로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마찰로 인한 에너지가 있다. 외계로부터 열을 흡수 또는 방출한다. 작용 물체는 전 과정을 통하여 항상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외부 조건에 미소한 변화가 생기면 어느 지점에서라도 역전시킬 수가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전시킬 수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그죠? 외부 조건에 미소한 변화가 생기면 어느 지점에서라도 우리가 역전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가역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가역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응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가역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29번 문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동그라미 하시고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와 공기를 혼합하였을 때 폭격 범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가연성 가스의 폭발 상한값보다 그큰 값을 가진다. 폭발 범위와 동일한 값을 가진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가연성 가스의 폭발 하한계와 상한계 값은 사이에 존재한다. 가연성 가스와 공기를 혼합하였을 때 폭격 범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가연성 가스 폭발 하한계와 상한값 그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폭발 범위보다도 폭격 범위가 더 오히려 더 좁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프로판 20%, 부탄이 80%, 혼합가스 1리터가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는 몇 리터가 되겠는가? 자, 프로판을 태워봅니다. 그죠? C3H 8개. OO2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뒤로는 필요가 없죠. 그죠? 자, 부탄 같은 경우에 C4H10을 태워봅니다. 더하기 6.5O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뒤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프로판 20%, 부탄 80%, 혼합가스 1리터가 있다. 자, 이게 1리터라고 봅니다. 1리터 곱하기 여기에서 프로판 20%가 있으니까 0.2 1대 필요라는 이론 산소량을 우리가 X리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단위가 리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 밑줄 친 이 물질을 리터 단위로 계산하니까 22.4리터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리터 단위니까 5 곱하기 22.4리터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22.4, 22.4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여기에서 X 이꼴은 250 이렇게 되니까 1리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탄 같은 경우에 혼합가스 1리터에서 이 부탄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80%가 되기 때문에 0.8을 곱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Y리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리터 단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밑줄 친 이 물질을 리터 단위로 나타내면 22.4리터. 이거는 6.5 곱하기 22.4리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그 값은 변함이 없다. 22.4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Y라고 할 때 Y 이꼴은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5.2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5.2가 나온다. 그래서 결국 필요로 하는 산소량은 1리터하고 5.2리터를 더하게 되면 6.2리터가 되겠다. 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이와 같은 형태로 4번으로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찾아내실 수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